공개합니다. 그 첫 번째, 분류부터 시작하라. 떨어져요, 막. 수납 공간은 넓은 편이지만 온 가족이 옷이 뒤엉켜 있는 상황. 일단 아이 옷만 따로 골라냅니다. 그 양의 입이 떡 벌어집니다. 주부님, 이 많은 옷이 어디 숨어 있었나요? 좁은 공간에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3인 가족치고 옷이 좀 많아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 정리하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린다는데요. 이따가 또 버리지도 못하고 쌓아두고 이래서 더 이런 거 같아요. 버리려면 또 아깝거든요.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하는 옷들 다들 있으시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날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았다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일단 여기 필요합니다. 그걸 잘 못하겠어. 불필요한 옷을 골라냈다면 색깔별, 길이별로 나눠서 착착 걸어주면 끝! 네, 이렇게 길이별로 맞추는 게 요만큼 공간을 더 살릴 수가 있어요. 긴 옷이 중간에 껴있으면 수납 공간까지 확보 완료! 역시 보기 좋은 옷이 입기도 좋은 법이네요. 좋아, 불터만 봐도 어떤 옷이 있는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옷장 앞에서 고민하는 시간도 반으로 줄어든답니다. 두 번째, 김밥처럼 돌돌 말아라. 아직은 입기 이른 겨울용 패딩. 부피가 워낙 커서 처치 곤란이죠. 이 스타킹으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는데요. 말아주고 묶어주면 오케이. 접어서 보관하는 것보다 주름이 덜 진다고 합니다. 아, 좋겠네. 찾기도 쉽겠네요. 모자필도 많이들 있으시죠? 정말 어려워. 돌돌 말아 모자 안에 넣어주면 모자필도 깔끔하게 정리 완료. 보기만 해도 꺼내서 입고 싶은 욕구가 솟아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계절 사랑받는 청바지도 역시 거침없이 말아주세요. 접는 것보다 부피도 훨씬 줄어들었죠? 갈 곳을 잃고 방황하던 내 가족의 옷! 이제야 딱 맞는 보금자리를 찾은 것 같죠? 정말 쏟아지지도 않고 꺼내기도 쉽고 김밥처럼 돌돌 말아주기만 하면 두꺼운 옷들도 간단히 해결! 그 많던 옷들을 다 넣고 나서도 수납 공간이 남았네요. 주부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한 정리 기술 세 번째, 옷걸이 이용하기! 날씨가 쌀쌀해지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느트류! 그냥 옷걸이 걸어두었다가 낭패를 보기 쉬운데요? 이 어깨 생긴 볼, 쉽게 없어질 생각 안 하죠? 스타일을 아는 사람이라면 완전 코스 장렬! 진정한 파워숄더야! 그치만 이런 어깨 볼은 피해야겠죠? 방금 산 뉴테처럼 유지하려면 이 부분을 주목해주세요. 겨드랑이죠? 이렇게 반으로 접은 후 겨드랑이 사이에 옷걸이를 넣고 슉 들어올린 순간 니트가 늘어지거나 자국이 남을 걱정이 없겠죠? 흘러내리지도 않겠네요. 여기에 한 가지 팁이 더 있다고 하는데요. 짧아서 공간이 밑에 공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공간까지 활용하기 위해서 링을 끼워서 니트와 니트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작은 고리만 달아주면 옷을 연결해 옷장한 부피까지 줄어드니 정말 좋은 방법이죠. 깔끔하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이 옷장에도 옷걸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이 옷은 어깨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용 옷걸이를 걸게 되면 어깨가 쭉 삐잖아요. 이렇게 걸어두면 옷 모양을 망치게 되는데요.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 눌러주시면 설사니까. 옷걸이 양 끝을 잡고 밑으로 구부리면 아이용 옷걸이로 재탄생! 자, 다음은 옷걸이 아무리 걸어도 흘러내리는 끈 민소매를 정리해볼까요? 옷걸이 양옆을 툭툭 자른 뒤 남은 부분은 위로 향하게 구부려주세요. 이거 아이디어. 개수 무게 상관없이 무엇이든 걸 수 있는 게 장점. 모자에서 넥타이까지 걸어만 주세요. 모자까지.